불 지르고 죽겠답니다. 자, 오늘 하루 종일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입니다.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건물 옥상에서 대기 중인 경찰 특공대 신호 맞춰서 하강, 하강합니다. 자, 내려갑니다. 자, 한 여성이 난간을 넘으려 하자 발로 여성을 거의 우겨 놓습니다. 집 안으로. 자, 순간 말이죠. 동시에 현관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특공대도 안으로 투입합니다. 자, 바로 그 순간 서럽게 엉엉 우는 여성을 저렇게 긴급 체포하는데요. 자, 울음소리 들리시죠? 방 안에는 또 빈 택배 상자가 한가득. 자, 박 변호사님, 네. 투신소동, 그리고 제압, 그리고 저 빈 택배 상자.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일까요? 네, 지난 4월 17일입니다. 자, 40대 여성이 이웃에 있는 뭐 음식물이라든지 생활용품, 택배를 좀 훔친다 이런 제보가 접수가 됐고요. 10여 명 정도가 주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. 여성이 범인이다 특정을 하고 경찰에 접근하자 여성이 경찰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. 그 이후에 자신의 집에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, 또 투신하겠다 라고 지금 계속 협박했기 때문에 경찰 특공대가 소방과 함께 출동을 했고요. 결국은 이제 경찰 특공대가 진입을 해서 진압을 한 그런 상황이고, 나중에 가보니까 그 안에 이 빈 택배 상자 아마 훔쳐서 물건을 가져가고 있었던 것 같고요. 상습 절도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를 하고, 여성이 한 30여 개 물건을 훔친 것 같아요. 여죄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. 아니, 자기가 절도를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웬 투신소동입니까? 그래서 말입니다. 이 상습 절도에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거, 이건 정말 우리 세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오피스텔에 저런 식으로 이제 뭐 30여 개 이상 절도를 하게 되면 결국 저렇게 뭔가 드러날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것도 좀 비상식적이고요. 아마도 처음에 이제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즉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, 그 과정에서 어떤 거 쾌감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계속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경찰 특공대까지 이제 출동을 하고 하니까 이제 현타가 온 거죠. 현실을 자각하는 그 바로 순간이 온 것이고,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좀 미안하더라도 순순히 문을 열고 나왔었어야지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거기에서 불을 갖다 붙이고 난 뛰어내려 죽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이 훨씬 더 커져버린 거예요. 저게 사실은 사반에까지 나올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예,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또 사반에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사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습벽 같은 경우는 쉽게 고쳐지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렇게 큰일까지 저질렀으니까 저 습관이 좀 고쳐지길 바랍니다. 그러니까요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